김성환의 시사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기나긴 터널에 빠진 인류에게 책이 선사하는 사랑과 지혜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밤의 인문학, 오늘은 책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열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 들으시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시고. 오늘 정열 작가와 함께 해온 한밤의 인문학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책 읽어주는 남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더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작품으로 어울릴 것 같은 이제 문학 작품을 계속 찾다가 네. 아,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제목이 아, 제가 그동안 책 읽어주는 여자였구나. 그래서 네,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작품이 제목도 어울리고 또 이 작품에서는 글을 읽는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 우리에게 문학 작품이란 무엇인가. 네. 인류에게 만약 문학 작품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글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끔찍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문학 작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론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이 예전 같진 않겠죠. 예, 저에게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시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또는 에세이를 읽는다는 것은 뭔가 비상구, 탈출구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 지하철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탈출구입니다, 비상구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시가 써 있고 시가 이렇게 예, 예. 프린트 돼 있거든요. 예, 공모작들이 예, 이렇게 공모작들이나 또 시인의 시가 프린트 돼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 스크린 도어의 시들을 볼 때마다 아 문학은 나의 탈출구구나 비상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근데 뭐 문학이 없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 본능이 사람 유전자에 뭐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피엔스에서도 그런 예. 얘기 있었죠. 예. 근데 문학이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문학은 계속 변화하는 건 할 테니까. 예, 문학이 이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문학이 이제 콘텐츠화 돼버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 문학은 그냥 작품이기만 해도 충분한데 작품이라는 것은 상품이 안 돼도 좋다는 거잖아요. 예, 작품 그 자체로 충분하고 네. 그냥 도서관에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컨텐츠가 되는 순간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요새는 작가들조차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엄청난 저작권료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순진하던 작가들도 내 책이 좀 영화화 돼서 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체 환경의 변화거든요.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문학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진 거죠. 그런데 물론 문학이 저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대신에 너무나 문학 작품이 상업화를 요구받는다는 거. 처음부터 상업적이기를 요구하고 작가도 막 스타처럼 매니지먼트를 요구당하고 이런 것이 창작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는 상품이 되어라라는 이런 명령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경우도 원래 영화화를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케이트 윈슬렛의 주연으로 성공적으로 영화화돼서 막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고 또 감독이 되게 훌륭하잖아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이 굉장히 뛰어난 연출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 읽어주는 남자 원작도 좋지만 영화도 좋아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작 소설을 보면 영화의 한 100배 정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도 너무 좋지만 이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화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작을 축약하기 때문에 예. 축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축약하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엘리자베스를 상상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 상상하지만 그것은 읽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잖아요. 수십억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을 텐데 영화가 되는 순간 딱 그 배우로 그 감독으로 축약이 돼버리니까
고정이 돼버리니까 어쩌면 상상력을 좀 제한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영상 맞아요. 매체의 확산성은 좋지만 어떤 고유성, 아우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이제 좀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는 영화로 보신 분도 소설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와. 훌륭한 작품이고 또 영화 보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책 읽은 책 읽어주는 남자가 어떤 책인지 줄거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미하이엘이라는 아주 어린 친구가 이 소년이 이제 어느 날 성욱열에 걸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예.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자기가 왜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토하게 해주고 잘 씻겨주고 그리고 집에 데려다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한나라는 여자예요. 이제 그 전차 관리원으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전차를 많이 탔잖아요. 지금도 독일에는 전차가 있지만 네네.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무사히 데려다 주고 나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분한테는 네가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년이 또 그 사람이 좀 보고 싶기도 한 거예요. 자기를 구해주고 낯선 사람에게 완전한 친절을 보여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둘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16, 17 정도의 어린 나이고 이 여성은 독신 여성이긴 하지만 3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튼 거예요. 네. 사랑이 싹 트면서 이제 점점 더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가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못 말릴 상황으로 점점 가게 돼요. 그런데 약간 좀 예. 영화는 좀 관능적인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소설도 관능적이에요. 그런데 예, 근데 네. 이 소년이 가장 그 사랑의 의식을 치른다고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 여성에 대한 관심, 네. 그냥 한 여성에 대한 사랑 이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책을 읽어주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책을 낭독해달라고. 네네. 너 요새 학교에서 뭐 배우니? 아, 오디세이 배우는데요. 오디세이 좀 읽어줘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책을 읽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거꾸로 예, 어린 소년이 어른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는데 이 사람이 문학작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깔깔 웃기도 하면서 소년이 이제 낭독을 너무 잘하게 돼서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낭독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이 이제 떠나버려요. 예, 떠나버리고 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 소년은 너무 큰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첫사랑이 네. 첫사랑이 자신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재판정에서 만나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이클은 네. 미하엘은 이제 미국 이름은 마이클이죠. 미국에서 영화가 되면서 근데 이 미하엘이 법정에서 본 이 한나는 나치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 저도 영화 보고 엄청난 반전이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이 영화나 소설이 너무나 잘 잡아낸 게 사실 나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우리 곁에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왜 한나 아렌트는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하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그 여자의 재판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유태인들이 수백 명의 유태인들을 한 교회에다 이렇게 수용을 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네네.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에 타서 죽은 거죠.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 간수들은 나치의 그 이 친위대라고 하나요? 예. 이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도망갈까 봐. 네. 한 사람이라도 없어질까 봐 그냥 아무도 명령을 살려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아주 어린 소녀와 엄마가 살아남는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예,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남아서 책을 써서 자신은 이런 고통을 당했다. 예, 이걸 책을 썼는데 그 감옥에서도 놀랍게도 한나가 그 어린 소녀들한테 맛있는 걸 주면서
책을 읽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실 글을 못 읽었던 거예요. 아예 문맹이었던 거예요. 네. 문맹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속였는데 아무도 문맹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치 전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7명인가 6명, 7명 정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한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네. 예, 문맹이라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증명을 하려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 유태인들을 구해주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 라는 뭔가 실권이 있는 사람인 걸 증명하려면 사인을, 친필 서명을 대조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인이 없는 거예요. 예. 한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사인을 못하고 자기 이름도 글로 쓸 수 없고 운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고백하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큰 죄를 안 받아도 돼요. 벌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문맹이라는 수치심이 자기가 사형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미하엘은 알죠. 저 사람이 문맹이라는 걸 나중에는 눈치를 채요. 그런데 둘이 데이트할 때 점점 이상한 모습을 많이 봤던 거죠. 메뉴판을 안 읽으려고 하고 편지를 남겼는데 편지를 못 읽어서 막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아 문맹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는데 정말 독일에는 문맹률이 낮았기 때문에 네. 참 그런 확률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나가 문맹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 자기가 했다고 예, 자기가 모든 명령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위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맹임은 숨겼지만 사형수가 돼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책감이나 이런 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죄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지라는 그 할 수 있는지라는 그 증오심과 예. 분노심이 합쳐서 분노와 사랑이 합쳐질 때 더 큰 폭발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문맹이라는 걸 자기가 탄원서를 쓰면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떠난 것도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영화나 소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한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미워요. 예, 한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자신은 아무 죄가 없고 맞아요. 한나 같은 사람만 어떻게든 죄인으로 희생양으로 몰아세워서 마녀 사냥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자기네들 모두가 어떤 나치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그 잔인함. 예, 군중의 잔인함이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나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수용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미하엘이 좀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증언을 못 해줬으니까 죄책감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읽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더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레코딩을 해줘요. 녹음을 네. 해줘서 수많은 뭐 오디세이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 체호프의 작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을 다 풀텍스트를 읽어서 녹음 테이프 있죠. 옛날 녹음 테이프. 농기에다가 예. 예, 녹음 테이프 넣어서 맞아요. 자기가 책 읽어 낭독하는 거를 예. 녹음해서 감옥으로 맞아요. 보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나가 그 문학 작품을 들으면서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전에는 아무리 문맹이라도 그냥 자기가 글을 배울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떠났던 이유도 승진을 하게 돼서 사무직으로 승진하면 글을 배워야 되거든요. 글을 배우기가 싫어서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나치 일은 글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소년에게 이제 어른이 된 이 사람에게 옛날 애인이었던 마이클에게 미하엘에게 답장을 해주기 위해서 글을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책을 빌리기도 해요. 그게 체홉의 작품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고 그렇게 둘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미하엘은 그냥 답장을 다정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책 읽어주는 녹음 테이프만 딱 보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모범수로 선정이 돼요. 네. 다행히 사형은 무기징역은
면하고요. 아까 제가 사형수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무기징역이 됐는데 무기징역을 면하고 모범수로 선정이 돼서 이제 일찍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한나는 할머니가 됐고 네. 이 사람은 중년이 된 거예요. 이미 이혼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한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살다가 한나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한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한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요. 네. 그런데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갑게 대하고 막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했냐고 그런 심한 말을 해요. 예, 심한 자책감을 느끼면서도 한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겠어요. 이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거든요. 이제는 문맹을 벗어났고 자기가 이제 자신이 잘못했던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썼던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자기 혐오를 한 사람한테 또 한 번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친구가 버린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야 마이클은 미하엘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로 참 잔인한 이야기도 해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고 나서야 그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결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 소설이 던져주는 화두가 굉장히 큰 거죠. 독일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전체의 죄책감, 집단적인 무의식의 그 죄책감이라는 것도 화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대속해서 내가 대신 짐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면 그녀가 구원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화도 봤는데요. 네. 작가님 얘기를 마치 처음 저한테 책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다시 막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나. 이 사람이 법학자예요. 예, 이 사람이 원래 그냥 소설가가 아니고 법학자였고 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치 전범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그런 재판을 여러 번 겪어보신 거예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을 텐데 이제 실제 사건을 밝히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나치 전범에 관한 그 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판을 한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순 없고 그리고 아무리 사죄를 한들 그때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독일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대요. 이제 좀 지겹다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죄책감을 강요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 2차 세계대전이나 유태인이나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문학작품을 만들 수 없냐. 그런데 그 독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 원죄처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젊은 신세대와 구세대의 논쟁이기도 하대요. 그런 얘기들 저도 이제 듣기도 네.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후대는 잘못은 없잖아요. 그럼요. 선대가 저지른 잘못인데 네. 그걸 후대가 너무 가혹하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네. 그럼에도 예, 반성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예. 저희 청취자 조성비님께서 처음에 로맨스물인 줄 알고 영화 봤는데 보고 나서 뭔가 혼란스럽더군요. 맞아요. 예. 나중에 평론에서 알게 된 두 가지가 큰 감정이 수치심과 죄책감이더라고요. 수치심, 죄책감이란 하면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게요. 네. 좀 저릿저릿한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에도 느낌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전에는 남녀의 사랑이었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외롭게 버려진 이방인에 대한 좀 더 인류에 가까운 예.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아름다운 대목 혹시 읽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책 읽어주는 남자에 보면은 이제 이런 대목이 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20살 차이가 나네요. 16세 소녀 미하엘이 36세의 여인, 36살의 여인 한나에게 이끌려서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녀는 책부터 먼저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 전에 먼저 내게 책을 읽어줘야 해 하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녀는 샤워를 하고 침대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소녀는 이제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잠시 그 사랑에 대한 설렘을 잠시 잊고 그 등장인물의 사건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잠시 격정을 잊고 샤워를 하는 가운데 다시 욕망은 살아났다. 책 읽어줄기, 샤워, 사랑행위, 그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것은 우리 만남의 의식, 일종의 리추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한나에게는 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둥아줄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죠. 싶어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지 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됐는데 만약에 한나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걸 보면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버려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존재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었다면 누군가 눈치를 채고 그녀가 문맹임을 알아차리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녀가 이렇게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에게 책을 듣는 그 순간 사랑하는 소년이 책을 낭독해주는 그 순간은 정말 세상 속에서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잠시 탈출구를 해방구를 찾은 듯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에게 책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일, 오늘도 일이 되게 많았는데 네. 방송도 있고 강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런 날 집에 가면 막 피곤해서 자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책을 몇 페이지라도 읽고 자고 싶은 거예요. 뭔가 책을 읽으면 내가 나로 돌아오는 느낌. 내가 막 네네. 사회생활을 막 하다가 진짜로 그냥 순박한 나, 아무 꾸밈도 없는 나, 사회생활에서 뭔가 좀 치이고 감정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은 저에게 제가 책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뭔가 책을 읽고 뭔가 책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한밤의 인문학 이 코너는 이제 끝나지만 인문학이 언제든 예, 언제든 위안을 줄 수 있고 정말 친구한테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네네. 힘들어도. 근데 집에 꽂혀있는 책은 새벽 3시에도 예, 다시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있는 내 책장 위에 멘토가 바로 책이니까요. 제가 묻지도 않아도 마지막 시간 인사까지 다 네. 하실 것 같은 기세여서 예. 중간에 잘랐어요. 네네. 제가 청취자분들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 네네. 읽어주세요. 최원정님께서 네. 마지막이라니 네. 슬퍼요. 네. 정여울 작가님 덕분에 너무 즐겁고 지식인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독서인으로 이끌어준 여울 언니. 앞으로 응원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울 언니 너무 좋네요. 언니나 누나라는 말이 되게 약해요.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네. 0012님 제가 제일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며 문학에 대해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시간인데 왜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그동안 정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 꼭 좋은 말씀 듣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김혜자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네. 작가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936님 정 작가님 코너 참 좋았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 책들 다 사거나 다 읽어야 하는 강박증이 있었지만 정 작가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K75466540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님께서 정효 씨는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을 찾아주시는 안내 자세요. 이런 어머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과분한 청취자분들 의견을 더 많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시간이어서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 나중에 언젠가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언제나 인문학을 곁에 두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효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줄거리만 듣고 있으면 샤일록의 포악함, 안토니오의 순수함, 포샤의 재기발랄함만이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샤일록의 억울함,